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 올림픽 선교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. 정기 모임에는 배구의 김철용 장로와 빙상의 제갈 성렬 집사 등 올림픽 선교회 회원이 모여 2019년 스포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. 윤덕신 한국 올림픽 선교회 실무회장은 스포츠계의 어려움이 닥친 지금 스포츠 선교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2020년 동경 올림픽의 준비와 스포츠 선교의 미래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.